근데 나도 스타 해봤어. 해봤어? 종종 뭐 했어? 나 저그. 저그야? 저그 유저야? 저그가 좋아. 뭔가 그 징글징글하게 생긴 게. 왜? 그 동족이 왜? 어? 왜? 테란이 제일 좋거든. 테란 알죠? 아, 그래? 그래, 이번에 영어 봤잖아. 걔가 테란이야. 걔가 테란이야. 걔가 스타 제일 잘하네. 스타크래프트 제일 잘하는 친구야. 신분 신부님. 아니 아까 아버님 뵀는데 아버님 이름 안 부르고 파이라라고 부르더라고. 오빠가 있어서 그래. 오빠가 있어서. 깜짝 놀랐네. 아빠도 방송할 때는 무조건 파이라 그래. 네, 왜냐면 내가 방송에서 내 본명을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아는데 막 그렇게 막 많이 없는 분들은 안 하나.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나보고 점중아 이러면 진짜. 권혁진도 그런 거 없어? 젊었을 때 했던. 어렸을 때? 어? 뭐 후회 같은 것 중에. 어렸을 때 후회라. 어렸을 때 너무 게임만 해가지고. 아 너무 게임만 했구나. 오빠 몇 살 때부터 했는데? 14살. 14살 때부터 중학생인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타만 한 거야. 그냥 그때부터 꿈을 가지고.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다녔어?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그냥 잠만 자면서. 아... 학교에서 7시부터 그냥 점심시간까지 자고 점심 먹고 다시 풀로 자는 거야. 풀로 자고 집에 가서 한 거야? 집에 가서 하고 새벽 4-5시까지 하고 한 2시간 자고 찬물로 씻고 억지로 계속 그렇게 반복.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좀 부럽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부러워? 어, 좀 부럽긴 해. 근데 프로게이머는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막 대학, 난 그런 게 부러웠어. 대학생. 어, 막 CC나 막 이런 거. 오, 개꿀잼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 나도 근데 그거 부러워. 나는 대학교로 갔는데도. 나 알바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너 알바 해봤어? 알바 많이 했지, 나는. 아, 많이 했어? 진짜 많이. 난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어. 알바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해보는 것도 진짜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그래, 그런 것도 경험인데.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는. 만난 친구들 좀 고민을 가서 들어주고 뭐 해결이 어려웠던 고민? 돈 빌려달라는 거지. 아 그런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천만 원만 빌려줘라. 미친놈이죠. 와 정말 제 예상치도 못했던 질문, 아니 좀 대답이다. 와 빌려줬는데 안 갚은 친구 있지. 아 진짜? 큰 금액은 아닌데. 아 큰 금액은 아니. 아니 그 금액이 뭐가 중요해? 아니 얼마 전에 만나서 또 물어봤는데 이 새끼 모르더라고. 장난. 그러니까 내가도 빌려줬거든? 모르는 척이겠지. 어 내가 너한테 빌렸다고 이러더라고. 아. 진짜 개 같은 새끼더라고. 아 이거 시청자. 나 깜짝 놀랐어. 그걸 알고 계시네. 뭐야? 받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보라 BJ 할 생각 없는지 너무 재능이 아까워서 이렇게 달아주셨거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말씀드리면. 우선 스타비제이 제일 대표적인 친구가 연보성이잖아. 어, 그치. 보라비제이로 넘어가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연보성처럼 할 자신이 없다고? 없고, 재능도 없어요. 제, 그, 원래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 어떤 사람인지. 저 자신도 없고, 그리고 스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근데 오빠는 스타다 그런 적. 어, 그런 기준은 많이 받아. 스타 안 질리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 몇 개만 하면 질리는데. 근데 그런 거 없어. 스타는 근데. 진짜? 어, 배그도 어렵겠지만, 스타가 진짜 어렵잖아. 아니, 그쵸? 배그는 솔직히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뭐 무거운 거긴 한데. 스타는 그냥 완벽하게 할 수 없거든? 사람이 이제 뭐든지 이제 끝을 보면은 현재 타임 오잖아. 다 끄고, 게임도 다 끝을 내버리면, 이건 그게 안 돼. 끝이 없어. 그래서 재밌고, 어, 실증이 안 나고 계속 하는 것 같아.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와. 어, 그래도 안 질려. 거의 그냥 평생 친구 같은 느낌의 게임이 아니라. 그치, 이거 내 인생 바꿔 살려준 거지. 스타가. 맞아. 파이야 연보랑 윤준영. 아 그럼 왜 비교하냐. 당연히 연보성이지. 연보성은 파이 방금 훔쳤었는데. 아이 뭐야 뭘 누가 누구를 훔쳐. 순간에 그 착오로 너희들은 근데 끝, 연버거?